목요일에 만나봅니다. 오늘은 비전케어 이창엽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국내외적으로 지금 안과 검진, 치료까지 돕고 계신데 8월 말에 지금 큰 행사 앞두고 계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한인타운에서 웨스턴하고 육가에 있는 오픈 은행 그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LAI 캠프를 엽니다. 이번에 이제 7차 이제 아이 캠프가 되는데 매번 저희가 아이 캠프를 할 때마다 한 100명 외래 진료를 하고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. 7차까지 했으면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요. 네, 그렇죠.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한 70명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빚을 찾아드렸고 수술을 통해 갖고 거의 뭐 7,800명 정도 이제 외래 진료를 했습니다. 오시는 분들은 그냥 누구나 편하게 검사를 받는 건가요? 또 이렇게 서류 미비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료 혜택을 받기를 조금 이제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건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LAI 캠프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또 꼭 저희 한국 분들만 아니더라도 또 타민족에게도 이렇게 저희가 underserved population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 캠프를 열게 됐습니다. 무료 검진이나 시술까지 다 좋은데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안전하게 잘할까도 좀 걱정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떤지요? 네, 저희가 이제 여기 병원 시설을 빌려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이 알콘이라든지 큰 회사에서 모든 이제 또 약품하고 또 렌즈하고 이런 재료를 이제 공급해 줍니다. 또 수술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이 유명하신 안과 의사분들이 수술을 또 진행하고 또 옵토미스트리를 하시고 계시는 이 안경 검진도 또 이렇게 이제 다 곁으로 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래 진료를 통해서 안경을 받아가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백내장 같은 이런 것이 이제 심각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시력을 찾게 됩니다. 8월 27일 토요일인데 육가하고 웨스턴에 있는 오픈 은행에서 저희가 9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. 5시간 동안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눈 검사하시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그날 와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좀 돕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? 같이? 네, 의사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의사분들 이제 연락 주시면 좋고요. 또 간호사님들도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간호사님들도 연락 주시고 의과 의사가 되고 싶은 또 지망생들도 이렇게 또 해주시고 고등학생들도 괜찮습니다. 의료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에게 그 VCS 웨스트한테 연락 주시면 좋고요. 물론 이제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이 빛을 보게 되죠. 그리고 진짜 그동안 못 보던 이 사물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가족을 보게 되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이제 거기에 감명을 받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. 저희가 이렇게 이제 봉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이 변화되는 모습, 감사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저희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얻고 오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. 8월 27일 행사 잘 준비돼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비전케어 이창엽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